자, 그 봤는데요. 여러 나라 언어가 있는데 한국어가 가장 어려운 언어로 뽑혔다고 합니다. 우리말이 참 어렵죠. 실생활에서 우리조차 자주 틀리는 맞춤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맞춤법 문제예요. 한번 여기 저희가 화이트보드를 준비했으니까. 아, 나 진짜 못하네. 아, 저도 사실 아나운서지만 저도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 왜 저 아나운서 자, 난이도 10개입니다. 진짜 여러분 맞다. 선물을 걸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드릴게요. 난이도 10개짜리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문제 주세요. 청재 한번 해보세요. 100명 중에 98명은 틀린다는 맞춤법 문제예요. 잘 보세요. 자, 난 두 명에 속할 수도 있어. 어, 충격이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난 맞춰. 정말 성을 살리고 싶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왜 나한테 그래?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반말하지 마십시오. 어따 대고 반말입니까? 뭐라고? 어따 대고. 자, 어따 대고 쓰세요. 어따 대고. 어따 대고 반말입니까? 어따 대고. 어따 대고. 어, 이거. 어디다 대고 이런 건 아니죠? 어따 대고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따 대고. 어? 아. 어따 대고. 어따 대고.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어따 대고 말은 많이 해봤습니다만 써본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각자 생각하는 답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 먼저 김봉현 씨. 어, 어따 대고. 아니, 그... 아, 지읒 받침이 나왔고요. 어, 그래요. 어, 김종민, 어따, 디귿 받침. 자, 시옷 받침 들었습니다. 이승훈 씨, 시옷 받침. 왜 웃는 거예요, 근데? 아니, 다 다르니까요. 전 디귿 받침 했고요. 저 대고는 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도? 은지원은 특이하게 또 어이로 대고를 써주셨습니다. 아이예요? 모르겠어요, 저도요. 네, 어이가 맞을 수도 있죠. 사실은요, 저도 답을 몰라요.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 대고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정답 한 명 보여주세요. 자, 정답은... 어, 아니야. 그냥 어짜? 어따 대고 아니야? 어따 대고 정답! 아, 네. 어디에다가 줄어든 말입니다. 어따 대고. 아, 이게 정답입니다. 네. 이승훈 씨, 시옷 받침. 아, 그리고 김보경 씨, 시옷 받침. 자, 대고를 왜 하셨어요? 몰랐죠? 알죠, 이제. 자, 알죠, 이제 몰랐어요. 2번을 고르겠습니다. 2번, 제일 커 보여요. 2번 주세요, 2번. 너 이거 진행하면서 사전에 봤잖아요. 안 봤어요.